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AI가 담당을 해주네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단순 반복형에 해당하는 전체 코딩 영역 가운데 20%를 초벌 구위를 AI한테 맡기네요. 이제 알리바바가 AI 프로그래밍을 출시하네요. 그러니 보시게 되면은 이 제품인데 AI가 저 알리바바가 이름 공개한 것이 AI 프로그래머 통이리마라는 거네요. AI 프로그램, AI 의사, AI 변호사, AI 프로그램인 통이리마가 코드 작성, 코드 읽기, 버그 검사, 코드 최적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보조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알리바바가 내놓은 무료 AI 프로그램 툴로서 알리바바의 통이 AI 초거대 모델을 기반한다.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것 같네요.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조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많이 부침을 할 것 같습니다. 법률 AI. 예,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오네요. 박주현 TV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선관위가 사전투표함 속에 또다시 투표지를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가짜 투표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젯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4박 5일 사이에 다 맞추겠죠.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200만 표에 400만 표 정도를 부풀려 놨기 때문에 그걸 메워야 되는 겁니다. 예.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알리바바는 회사가 만드는 그런 미래의 코드 작업 가운데 20% 정도를 통일링마가 작성하게 될 전망이다. 물론 프로그래머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프로그래머가 단순 반복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이렇게 통일림마 함께 맡기는 겁니다. 다양한 개발 환경에서 코드 보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 테스트 작업의 경우에 수십 분이 걸리던 수동 코딩 테스트 시간을 수초 단위로 줄였다. 이에 따라 사람 프로그램의 테스트 코드 작업량의 70% 이상을 제한했다. 그만큼 생산성이 나아지는 거죠. 자, 여러분, 저희들은 이제 현역에서 조금 이제 이 거리를 두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가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이런 기사를 제가 보고 배우면서 또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직업 시장에 뛰고 있는 젊은 분들은 정말 AI로부터의 도전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그런 도전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개 이런 강연자나 작가들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기술 변화였거든요. 제가 이제 지식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200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20년 정도 그 사이 가장 큰 변혁이 뭐였느냐 이렇게 하면은 2017년도부터 여러분들 대중화되기 시작한 스마트폰이었거든요. 그게 예, 지식시장을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예, 야 이러면은 모든 영역이 다 AI를 그냥 쓰겠구나. 그럼 의사들도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작성한 그런 17쪽짜리 문건도 보면은 그게 AI 의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사들의 앞으로 수요라는 것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뭐 변호사, 변리사, 의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판사도 마찬가지죠. 그치? 코딩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외주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열린 윈치 컨퍼런스에서
알리바바의 무료 프로그램인 통인리마가 소개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파인썬이란 랭귀지를 이용해 가지고 비행기 게임 작성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런들 딱 대화형 생성형 AI와 함께 이야기하니까 단 몇 초 만에 100라인짜리 코드를 만들지 않습니까? 실행을 클릭하니까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비행기 전투 게임이 나와 있다는 거. 기회도 많지만 참 직업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네요. 여러분 한번 참조하시고 오늘 보니까 이제 보도가 벌써 나오네요. 일자리를 위협하는 인공지능 대안 모색 나선 글로벌 빅테크. 뭐 어떻게 대안을 찾겠습니까? 그냥 기술 변화가 가져오는 직업시장에 대한 충격이라는 것은 쓰나미하고 같을 건데 뭐 이렇게 하는 신용이라 내야겠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인텔, 액센처, SAP, 인디 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직업 재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IBM이 5년 동안 업무지원 부서 지원 2만 6천 명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7,800명을 AI와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IBM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시사적인 겁니다. 대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